올해 마지막 공모주 DS 단속 주가가 상장 첫날 따따블을 기록했습니다. DS 단속은 오늘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해 공모가 대비 300% 오른 40만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. 앞서 KNS와 LS 머티리얼즈가 신규 상장의 가격 변동폭이 확대된 이후 따따블을 기록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. DS 단속은 기관 수요 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희망 범위 상단을 초과한 10만 원으로 확정하며 흥행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. 일반 청약 경쟁률은 984.1대 1이었고 청약 증거금은 15조 72억 원을 모았습니다. 증거금 규모로는 두산 로보틱스와 필 에너지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큰 수준입니다.